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투표하러 나온 유권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로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용산구 이촌 1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벌써 4시간 정도 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가족들과 한데 투표하러 나온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서울은 어제 투표율과 오늘 오전 9시까지의 투표율을 합친 총 투표율이 18.02%로 집계됐습니다. 서울대 831만여 명 유권자 중 149만 명가량이 투표를 마친 건데요. 4년 전인 21대 총선 사전 투표의 같은 시간대 누적 투표율과 비교해선 3.84%포인트 더 높습니다. 유권자들마다 품고 있는 소망은 다 다를 텐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고. 나라가 편안해야지. 그런 희망입니다. 투표하기 전에 유의사항은 미리 숙지하면 좋은데요.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할 수 없고 밖으로 나가서 찍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표를 잘못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투표하셔야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 1동 주민센터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